끝까지 입장하셔서 기자님들께 인사드리고 착석하겠습니다. 다 같이 내 자리에 착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참석해주신 기자님들께 감독님부터 차례로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뺑반 연출 한주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시연 경위 역을 맡은 동효진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민재 역할 맡은 이준열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세철 역을 맡은 조경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 역을 연기한 염정아입니다. 네, 뺑반의 유계장 전해집니다. 조정석 배우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 영화를 보면서 디테일이 굉장히 독특한 악인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배우님의 새로운 얼굴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기도 했고요. 네, 이게 그 캐릭터의 포인트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접근하셨는지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캐릭터의 포인트요? 제가 처음 이제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부터 잘 묘사가 돼 있었던 캐릭터였고요. 대사 하나하나에서도 그 정재철이 제일 첫 번째로 이제 말을 좀 더듬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시나리오 받았을 때부터 대사 정재철은 그랬고요. 그리고 사실 되게 악역이지만 나쁜 놈, 아주 위험한 놈, 뭐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되게 이상한 놈으로 저한테는 접근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얘가 무슨 생각을 갖고 이러는지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결론은 자기 생존을 위한 그런 방도가 그렇게 나쁜 식으로 접근이 된 것 같고 어디 생존을 위해서 자신만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놈이구나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식으로. 네, 저는 류준열 씨랑 조정석 씨에게 질문이 있는데요. 저 두 분 공통된 질문은 그 액션과 좀 카 레이싱 장면이 많았는데 특히 카 레이싱 하는 장면은 뭐 CG나 뭐 모형 차를 제외하고 실제로 도로에서 그런 달리는 연기를 한 장면이 있으신지 궁금하고요. 또 류준열 씨에게 추가 질문을 드리면 그 민재 캐릭터를 해석하는데 이제 데뷔 후 처음으로 작품에서 안경을 쓰신 것 같은데 그 전사를 숨기기 위해서 소품으로 안경을 사용하신 건지 궁금합니다. 네, 류준열 씨 먼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카체이싱 부분에서는 감독님이랑 촬영 전에 미리 얘기한 부분은 우리가 이제 보통 규모가 큰 외화나 이런 카체이싱을 전면에 내세운 영화에서 나왔던 큰 스케일의 장면들은 이제 우리가 너무 익숙해졌고 많이 묻어져서 그것보다는 배우가 직접 운전하면서 직접 배우의 감정과 상황을 잘 표현하는 그런 영화였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운전 직접 할 수 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즐겁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얘기하면서 촬영을 이제 거의 95% 이상 저희가 직접 지금 저도 오늘 영화를 처음 봤는데 다 저희가 운전한 거를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좀 뭐랄까 뿌듯하다고 해야 되나? 안 쓰면 좀 참 아쉬운데 다 써주셔가지고 너무 즐겁게 봤고요. 캐릭터 부분에 있어서는 민재라는 캐릭터는 사실 원래 이런 결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감독님이랑 얘기를 하고 제가 책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을 조금 다르게 가면 어떨까 방향을 좀 제시를 했을 때 감독님께서 너무 흔쾌하게 반겨주셨고 그래서 제가 그린 민재라는 인물은 좀 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어떤 감정의 과잉이 보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사실은 이 스포일러가 될 수 있겠지만 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도 민재가 펑펑 운다거나 이제 감정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없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제 인생도 그랬고
여러분들의 인생도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감정을 마주하는데 지금도 여러분들 표정이 그렇게 딱히 이 감정이 과잉돼 보이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렇게 편안한 어떤 그 미묘한 차이들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의 감정은 상대적으로 꽤 드라이한 느낌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이라던가 어떤 여러 가지 과거에나 여러 가지 상황을 직면했을 때 윤재라는 인물이 참 드라이하게 보였으면 좋겠다. 우리가 1년에 정말 한두 번 크게 우는 일이 제 개인적으로 별로 없었는데 선생님들은 어떠실지 참 우리네 삶이 참 그렇게 걱정적으로 보여질 수 있는지 네,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인물을 그렸는데 그런 부분이 안경이나 이런 데서 참 보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운전 직접적으로 거의 90% 이상을 제가 직접 했고요. 오늘 저도 영화를 처음 봤지만 되게 이제 멀리서 찍은 장면을 했죠. 저거 내가 한 건데 뭐 이러면서 예, 영화를 봤습니다. 네. 그리고 또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감정적으로 칼체시 연출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나온 것 같아서 예, 기분 좋습니다. 네. 저는 공효진 씨, 염정아 씨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공효진 배우님은 이제 되게 걸크러시의 멋진 여성 캐릭터를 연기하셨는데 되게 스스로도 존쾌감을 느끼셨을 것 같거든요. 그 부분 말씀해 주시고 염정아 배우님은 이제 완벽한 타임부터 스카이캐슬, 뺑뺑까지 좀 다 각각 다른 매력적인 캐릭터를 연기하셨잖아요. 좀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감독님은 좀 속편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결말을 마무리 지으셨는데 혹시 속편 생각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세요. 순서대로 답변하자면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고 생각했던 것보다 현장에서 감독님이랑 그려낸 윤시연이 좀 더 그 걸크러쉬한 부분이 좀 더 컸던 것 같아요. 시나리오를 봤을 때는 좀 더 땅에 발을 붙인 좀 몇 안 되는 영화 속에 이 영화 속의 인물이라고 워낙 독특한 캐릭터들이라 그리고 이 뭐랄까 좀 히스토리가 남다른 인물들이라 저는 좀 뭔가 굉장히 그냥 현실적인 지금 정말 있을 것 같은 사람의 느낌이었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좀 더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표현할 때 감독님이 이렇게 목소리를 깐다든가 그냥 조용하게 얘기한다든가 뭐 그런 이제 과장된 표현이나 이런 거 아닌 그냥 그런 리액션이랑 감독님이랑 저랑 이렇게 좀 그렇게 합의가 된 것 같아요. 찍는 내내 그래서 저런 캐릭터가 만들어졌고요. 뭔가 저도 그래도 운전하는 얼굴이 운전했거든요. 왜 저는 네? 뭐 서팅이 아주 심하게 돼 있어서 그 버스터에 제 얼굴은 안 드러나더라고요. 사실 그 버스터 달리는 장면에 제가 안에 있었어요. 네, 좀 유리가 까매서 잘 안 보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이 두 분하고 비교했을 때는 정말 별로 이렇게 액션이나 이렇게 자동차 운전하는 신들이 없긴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저도 조금 통쾌함이 있긴 했고 해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제가 요새 좀 여러 작품으로 인사를 많이 들었는데요. 매번 다른 작품에서 다른 캐릭터를 연기를 해서 만들어낸다는 건 배우로서 정말 행복한 일이고 재미있는 작업이 맞습니다. 그중에서 이번에 뺑반에서의 윤과자는 사실은 전 딱 하나 너무 멋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감독님하고도 그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 결과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는 부분이어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예, 새로운 캐릭터를 만들어낸다는 것 자체가 너무 행복한 일이라 계속 좋은 작품에서 여러 가지 캐릭터들을 연기하고 싶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이 됐는지. 네. 가장 흥미로운 매진음을 해보려고 어떤 것들을 이제 했던 건 분명히 있었고요. 소편을 사실은 뭐 제 개인적인 어떤 생각으로 판단하신 이유는 아닌 것 같고 많은 분들이 이 작품을 사랑해 주시고 좋아해 봐주시면 또 어떤 그림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감사합니다.